오늘 대체적으로 상승장의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특수건설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역시 상승장 예상하며 LG전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사장 상승장에 WCP 관심주로 꼽았고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스콘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고려아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호 전문가님,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제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코스닥이 좀 2차전지 종목들이나 좀 고평가 논란이 있는 종목들에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좀 투심이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여서 오늘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다행히 미국 증시가 주요 이벤트를 앞둔 상태에서 기술주들의 주도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원 PC 지수가 3%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에서의 좀 조기 금리나 시그널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된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코스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은 있었으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대형주 쪽의 수급들은 상당히 좀 강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늘 우리나라 시장 역시 삼성전자 중심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유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전히 좀 고평가 논란으로 좀 하락이 나오는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좀 투심을 좀 약하게 만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오래갈 것으로 예상은 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좀 본격적인 실적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한국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제 미국 시장에서 AI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을 해줬고 2차전지 섹터들도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어제같이 좀 힘없이 무너지기보다는 그래도 코스닥 역시 저점을 좀 잡아가기 위한 좀 제스처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에 있어서 너무 겁내시기보다는 실적 위주로서의 포트를 좀 구성하신다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같은 경우 사실 분위기가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국내 증시에서 전일 분위기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수급적인 분위기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 기관 수급 보면 외국인이 어제 5,468억 원, 기관이 2,149억 원 매수를 했고 무엇보다 기관 수급이 최근 들어서 좀 긍정적인 이유가 금융투자 보통 이제 기관이 2,149억 원 매수했다 그럼 금융투자 한 2천억 매수 들어가고 다른 기관들 좀 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마이너스 58억이거든요. 순매수 중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순매도입니다. 금융투자는. 근데 그 외에 보험과 투신 연기금들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금융투자는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죠. 예, 그래서 빨리 샀다가 좀 빨리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매수가 들어와도 이 매수가 시장의 안정을 좀 잡아주는, 좀 지지해주는 이런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데 금융투자의 매수가 아니라 보험과 투신, 특히 연기금까지 투신과 연기금은 그래도 좀 들고 가는 모습들을 꽤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가 이번 주 들어간 지난주에도 23일 날 624억 순매수했었고 그리고 25일, 26일 그리고 어제까지 어제 또 890억 원 상당히 좀 많이 매수했거든요. 이제는 좀 밑에서 들고 가는 매수들이 들어오는 연기금들. 그러니까 지지선이 어느 정도는 좀 확보가 됐다라는 게 그래도 국내 증시 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여기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제 국내 증시가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2차전지가 좋지 않았죠. 코스닥에서 그 수급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했는데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많이 팔았죠. 수급이 반대입니다. 보통 코스피 코스닥의 수급이 그래도 좀 엇비슷하게 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들. 이 2차 전지를 팔았기 때문인데 오늘 2차 전지를 이 얼마나 2차 전지주에 대한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여부. 2차 전지 분위기는 분명히 좀 좋지 않을 거예요. 테슬라가 반등을 할 때까지 전기차가 좀 팔린다. 이래 이렇게 숫자가 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는 2차 전지는 좀 쉬어가긴 하겠는데 계속적으로 급락이 더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전일 국내 증시에서 좋았었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기아라든지 이렇게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들은 쉬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좋든지 이런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코스닥은 2차전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상승이 더 커지느냐 좀 덜 커지느냐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은 나쁘진 않거든요. 경제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많이 벗어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에서 이런 섹터별로의 움직임을 좀 더 잘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이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코스닥에서 2차 전지의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훈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철도와 도로 지하와 행단구조물과 터널 공사를 하는 기업으로서 최근 도로 지하와에 대한 부분들, 철도 지하에 대한 부분들의 발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책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통적으로 좀 나온 정책으로서 지하와 이슈가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GTX 노선도 연장 발표가 좀 이루어졌고 앞으로 추가 GTX 발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서의 시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1월 동안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하신다라면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도 노려보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수건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철도와 도로의 지화 정책에 수혜가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종희 시상무님. 네, LG전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반도체 분위기에는 괜찮죠. 그럼 반도체를 보통 반도체가 좀 쉴 때는 그 외에 이 전기전자 섹터 안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따라가는 모습들 보여주는데 가격이 상당히 좀 싸다라는 점, 그렇게 그런 부분들, 그리고 1분기 흑자 전환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포인트를 좀 접근을 해보겠는데 4분기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사실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은 이미 좀 나왔고요, 4분기 실적은. 그런데 이 LG전자를 크게 세 파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TV, 그리고 가전, 뭐 냉장고를 중심으로 한 가전들, 그리고 이 전장, 이 마그마를 중심으로 한 전장, 이 세 파트가 있는데 프리미엄 TV가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 외에 가전들로 인해서 B2B 매출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면서 가전들로 메꿔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연말에 프로모션 비용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 성과급도 반영이 되면서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본다라면 이제는 다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23년도 4분기 적자가 약 한 1,750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그 비슷한 정도의 흑자가 이 24년도 1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전이 다시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TV 같은 경우도 24년도는 23년도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 전장 쪽에 마그마가 계속적으로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LG전자가 PBR이 1배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과도한 저평가 상대죠. 신사업도 있어요. 로봇도 있고 뭐 전기차도 있고 전장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배가 안 된다라는 점, 상당히 좀 저평가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LG전자의 연기금 수급을 상당히 좀 많이 당기고 있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덜하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알아봤는데요. 일단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는 점, 그리고 1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